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관심께 볼 이슈들은 태양광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던 2022년에 태양광의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약 268기가와트로 제법 성숙되어 있는 산업이지만 전년 대비 47%로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태양광의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의 견조한 수요가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었던 유럽 향으로 큰 폭의 성장이 보이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이 있었던 미국 쪽에서도 IRA 시행 관련해서면서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올해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설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올해도 약 307기가, 약 320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워낙 높은 기저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세가 작년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장세에 대한 추세가 지속해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로 인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계속해서 태양광에 대한 것들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 알리파워 이후로 인해서 2030년까지 지속해서 태양광에 대한 수요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월 달에 연말 효과로 인해서 고점비 폴리실리콘 가격이 약 50% 정도 하락을 했었고 웨이퍼 가격 또한 15%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연말을 앞두고 일부 재고를 쌓는 부분들과 그로 인해서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가격들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 초에 들면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재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웨이퍼, 셀 모듈 가격들이 일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태양광 관련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큰 폭의 한번 시세를 냈다가 약 5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작년 2022년 4분기도 매출액이 약 2,700억 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되면서 약 2,800억 원 가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환율 효과로 인해서 영업 마진이 일부 훼손이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고 절대치로 본다면 여전히 성장세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 매출처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럽향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알리파워 이후로 인해서 주 매출처였던 유럽의 태양광 수요가 2030년까지 약 750기가와트까지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3년, 24년까지도 계속해서 수요에 대한 매출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 매출인 폴리 가격 하락인 반면에 셀 모듈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가는 올라가면서 이익률이 더욱더 상승될 수 있는 부분까지 돌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PER 6배 내외인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한 구간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